달마대사 선관법 제47회 차 소개본. 오늘은 여러분들 허상을 공경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130페이지 1권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130페이지 본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경에 운하사대 천재인신 불군온 불생신심허니 살가무제과라시니라나 경에 이르시되 손에 들고 여는 사람은 믿음을 갖추지 않아서 신심이 생겨나지 않으니 꺾어 물리쳐도 죄가 보가 없는 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손에 들고 여는 사람들은 꺾어 물리쳐도 죄가 안 된다라고 했어. 그럼 손에 들고 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뭘 손으로 들었다가 뭐 열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손에 들고 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손은 마음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손. 그러니까 마음으로 뭐예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거 하면 소원 성취된다. 저거 하면 업장 소멸된다. 뭔 기도해라, 뭔 천도제라. 이거 다 손에 들고 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추지 않아서. 어떤 믿음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오온이 공안 이치에 대한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신심이 생겨나지 않아요. 신심. 신심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 오온이 공안 이치. 이런 것이 생겨나지 않아요. 오로지 뭐예요? 무슨 소원 성취한다, 무룩하면 뭐 복을 받는다, 뭐 원하는 거 이룬다. 이런 것이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꺾어 물리쳐도 죄가 뭐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문제는 불자들을 꺾어 물리칠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스님 어르신분들을 꺾어서 뭉개버려야 돼.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 천재인 신불구 했는데 천재인이 누구예요? 천재인 범어로 이찬티카라라고 하는데. 천재인은 선근이 끊어진 단선근 자. 무슨 얘기예요? 선근이 끊어져서 어떤 선근? 불법을 깨쳐야 되겠다 하는 뿌리가 끊어져 있어요. 단선근. 그래서 믿음을 전혀 갖추지 않은 신불구족이에요. 신불구족. 믿음을 전혀 갖지 않았어.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인연과 법 또는 중도에도 온이공안이지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오로지 보여? 아, 이거 몇 번 쓰면 복이 온다 그랬어. 이거 몇 번 읽으면 공덕이 된다 그랬어. 저를 몇 번 하면 복이 온다 그랬어.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단선근자. 또는 단선천재. 본성이 성불할 수가 없어요. 왜 성불할 수가 없을까? 유식하게 정은 있는데 성품이 없는 무성유자. 무슨 얘기예요? 성품이 없어. 정은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본래 공하다는 이치에 근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정이에요, 유정.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대비천재라. 자, 보살이 예토에 태어나 자비심을 베푸느라 성불할 시기가 없다라고 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자비심을 베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깨달음을 얻을 생각이 없는 사람. 이게 다 천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불자예요? 아니에요? 올바른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천재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불고 믿음이 없어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뭐 믿습니다. 저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신불구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 왜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깨닫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요? 웃기지도 않아요. 옛날에 방아남 스님이요. 오대산 상원사에서 가부좌한 상태에서 열반하셨다라고 하는데, 1826년에 강원도 화천 출생이에요. 행름 스님 은사로 해가지고 장안사로 출가를 했는데, 어째서 출가했느냐 하니까 훈장 선생님께서 천황 시전에는 반고씨가 있고 반고씨전에는 조물주가 있다 했는데, 조물주는 누가 만들어?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조물주는 누가 만들었냐는 이야기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행름 스님이, 에이, 젊은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서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가 하고 야단을 쳐. 먼 길을 와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저 객실에 가서 쉬었다 그냥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출가를 하겠다고 버텨요. 10여일을 버텨서 출가를 하겠노라 하니까 행름 스님이, 그럼 하루만 더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뭐 제대로 가르치면 될 것도 같은데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하루만 더 있어봐라 라고 했는데, 기회 출가를 하겠노라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해오는 부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찬 설거지를 담당하는 채공, 또밥 짓는 공양주 뭐 이렇게 하면서 한 5, 6개월 있다가 공부를 아무래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신계사로 보내죠. 그때 행름 스님, 방아남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배운 것, 아는 것, 읽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그 아르마리는 소용이 없으니까 저 장안사 계곡에다 다 쏟아버리고 가거라 하고 이야기를 해.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 뭐 했다, 봤다 이런 것이 있으면 뭐가 생겨나요? 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몇번 썼다, 읽었다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 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아. 사람의 마음도 장안사 계곡에 다 버리고 갈 것이야. 항아리에 잡곡이 있으면 다른 것을 못 담듯이 사람의 마음도 잡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올바른 지혜가 못 들어가는 것이라라고 해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정도에 넘치게 많은 걸 생각하면 괜히 마음만 어수선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약유 신심하면 차이는 십을 위이니요. 약불견성인된 절지방타 양선이하다. 만약에 바른 신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지위에 나갈 사람이요.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선량한 다른 사람을 비방할지 말지어다. 바른 신심이 있다면 부처님의 지위에 나갈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바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진리, 오니공안 이치. 제자가 스승한테 묻지요. 스승님, 성현도 미워하는 것이 있나요? 아, 성현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니라. 남의 나쁜 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고, 윗사람 비방하는 건 미워하고, 예의가 없어 어지러운 사람 미워하고,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자네도 미워하는 것이 있는가? 예, 스승님. 남의 것을 몰래 엿본 것을 가지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워하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곧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각 부처 장관이 자기 부처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이나 문제점들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 고자질이어요, 보고해요. 각 부처 장관이 자기 부처에서 일어난 일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게 고자질이어요, 보고해요. 그거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로? 그 다음날 해고여요. 우리 절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근데 그걸 고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한테 고자질한다고? 안 하면 해고예요. 업무 태만에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무슨 일 있는 거? 응? 관리인들이 스님한테 얘기했다라고. 아, 스님한테 다 고자질했어. 세상에 그럴 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자질이 아니라 뭐예요? 보고예요, 보고. 보고를 안 하면 뭐예요? 보고? 태만이에요. 그 사람은 근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봉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못 모르는 사람들 스님께 고자질해서 일러 바쳤어 이러는데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절에서 있는 일은 내가 일일이 미치지 못하니까 각 부처장관이 대통령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듯이 나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 보고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보고가 있어요? 사전보고, 사중보고, 사후보고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보고를 해서 허락을 얻어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진행을 하면서 하는 일이 있고, 너무나 긴박한 일이다 그러면 일을 처리한 후에 사후에 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고가 뭔지, 고자질도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철에서 뭐라 그러면, 아이고, 스님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어이구. 그런 얘기할 사람 같으면 앞으로 오지 말아요. 난 필요가 없어요. 무슨 고자질이야, 고자질은. 지가 고자질하고 다니는가 보지. 스님들이 야단을 치면 스님들이 성질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옳아요? 스님들이 성질 났다 표현하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스님께서 할 하셨다, 가르침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각 부처 장관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에서 이뤄진 일, 대통령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 보고 안 했다, 나중에 큰일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감옥 가지요. 여러분들 뭐 주차장에서 있던 일, 공양간에서 있던 일, 이게 다 나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잔무익이니라 선악이 역연하고 인과분명하며 천당 지옥이 지혜 안전이로다. 무슨 얘기냐? 자, 이것은 자잔무익이라 아무런 이익이 없어. 왜 이익이 없어요? 선악이 역연하고 인과 분별하여 천당 지옥이 지지 안전이로다라고 했어요. 자기 속이는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다. 자기 할 도리를 못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하여서 천당과 지옥이 오로지 눈앞에 존재함이로다. 자, 여러분들은 천당과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죠? 이제 아니면 됐어. 눈앞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인은 불신하여 견타 흑암 지옥 중하여도 역불 각불지 하니라. 지연업 증거로 소위 불신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이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흑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업장의 무거운 인연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라. 흑암 지옥에 가보셨어?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줘요?
깜깜한 밤중에 달이 안 뜨면 흑암 지옥이지 뭐 별거 있어. 깜깜하면 흑암 지옥이야.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해결책이 강구 안 되고 앞이 깜깜하면 그게 흑암 지옥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뭐에 내가 흑암 지옥에 있는 거야. 근데 지혜롭지를 못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러한 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흑암족에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것을 뭐요?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지가 깜깜한 사람인지, 나무토막인지, 쇠덩인지를 몰라. 그게 흑암족이요. 우이도경이라는 소리가 뭐요? 부처님 경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우이도경 아니야. 소규의 경일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뭐예요? 흑암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요. 흑암지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지혜의 빛이 없는 곳이다. 흑암녀다. 카라라틀이다. 이렇게 표현을. 굳이 따진다면 길상천의 누이동생이다. 추악하여 이르는 곳마다 공덕을 소모케 하고 재난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왜 재난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겪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겪어요? 결국은 흑암지옥에 빠져 있어서 겪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재난이 많아? 왜 이렇게 나는 어두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돼? 이 자체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전부 흑암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비어무먹이니 불신도일 유광명인달 하여. 비유하면, 비유, 무목이니, 눈이 없는 사람이, 불신도일 유광명하며, 태양에 빛이 있다는 이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을진데, 자,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시간 때우는데, 서울역 대합실 지붕이 오성 별 모양이다, 아니다, 육성, 별 여섯 개, 이렇게 여섯 있는 모양에 대해서 1년 내내 싸우고 2년 내내 싸운다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불법의 진리를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대뽀가 이긴단 바로 그 얘기야. 불신도일 유광명이야. 빛이 있는 이치를 몰라. 지혜가 있는 이치를 몰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무조건 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빌어야 소원 성취가 되고 깨달음을 얻는 줄 알아. 종향이설이라도 역불신 하나니 지연맹고라 빙하변득 일광이리오. 가령 그에게 설명을 해준다 해도 역시 믿지 않을 것이니 눈이 멀었기 때문이니라. 눈뜬 놈하고 눈 감은 놈하고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들 한번 방송 들어보라고 얘기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같이 눈 감든지 같이 눈 뜨든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증지소지 비어경이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경계야. 그래서 부처님이 설령 깨달았다 해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달마대사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왜? 얘기해봤자 비아냥 소리만 듣고 욕만 먹느니라 그랬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흠집 잡아서 욕이나 한단 말이에요. 어찌 태양의 빛이 있음을 분별하여 알수 있게 하리오 그랬어요. 무인도 역복녀시 하여 견금 타 축생 잠유하며 탄생 빈궁 하천하여도 구생부득하며 구사부득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도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라 지금 비록 축생이나 잡다한 종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거나 빈궁하고 하천한 존재로 탄생하여도 올바른 생을 구하려 하지도 않으며 올바른 죽음을 구하려 하지도 않느니라. 무슨 얘기요? 지금 비록 축생이나 잡다한 종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거나, 그랬어요. 축생이나 잡다한 종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거나 이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축생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다 축생이다라고 하니까 뭐로 알아요? 진짜로? 축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축생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해요. 어리석음을 몰라, 자기가. 또한 잡다한 종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거나 빈궁하고 하찮은 존재로 탄생하여도, 이건 뭐예요? 빈궁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런 빈궁한 여건을 자기가 뭐예요? 겪는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야. 그래도 올바른 생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요? 백수가 올바른 삶을 노력해야 되는데, 지가 백수를 있으면서도 올바른 삶을 추구하지 않아. 지가 멍청하고 어리석고 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깨달으려 하지 않아. 뭘 하라고 하면 냅둬, 나 이렇게 살다 가게 하면서도 지장보살 이러고 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냅둬야지. 방법이 없어. 부처님도 구제를 못했어. 부처님도 구제를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 인연이 안 되면 할수 없고, 혹이 변해서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면 할수 없고, 온중생계를 다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뭐라 그랬어? 불법을 전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수시고라도 직문착하면 여건아금 쾌락이 불이 천당이라니라. 그리고 비록 이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직접 물어보면 도리어 나는 지금의 쾌락이 천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는 내가 한 얘기야. 냅둬 이렇게 살다 가기야. 그 얘기야. 자기는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이 천당이야. 냅둬. 뭐 남모라 단나다라. 얼마나 편안한데. 시불시불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입속에서 나오니까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게 깨달음인지 착각하고 있어. 냅둬 편한데. 그럼 그렇게 하. 어떤 학자가 선을 묻기 위해서 남운산사를 찾아왔어요. 남운산사는 찬물이 찻잔에 가득 차 넘치는데도 계속 차를 따라. 그러자 학자가, 선사님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그대는 이 차찬과 같이 바로 자신의 관념으로 가득하다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잔을 비우지 않고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거를 담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그대의 마음을 비워놓지 않고 어찌 내가 그대에게 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소?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모든 게 비워야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십이분별 집착 이런 게 모두 뭐예요? 다 없는 경지를 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꽉차 있으면 모든 걸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신의 선입관이 있으면,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도 자기가 뭐몇번 쓰고 몇번 읽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하는 생각에 들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비우는 것이 옳아라고 얘기하면 비우겠어? 안 비우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갈때 부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지 않아요? 부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목욕하고 가잖아, 목욕하고. 그지요? 그 다음에 뭐안 먹고 가? 생선 같은 거뭐 이런 거안 먹고 가잖아. 그게 부정하지 말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에 갈때 부정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목욕제기 하는데, 우리가 달마선관법 관심법에서 배웠어. 옛날 내가 BBS 강의할 때, BTN 강의할 때 목욕하는 법이 뭘 목욕을 해? 육신 닦는 기여 마음 닦는 기여? 마음을 닦는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텅텅 비우고 가라는 얘기야. 마음속에 뭘 채우고 가면 그게 바로 뭐예요? 부정이요, 부정. 그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스님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라고 했다고 일부러 내가 부정을 했나 안 했나, 절에 가는데 괜찮나 안 괜찮나 가지고 절에 오는 날 아침마다 또 갈치 구워 먹고 오지 말고 생김 먹고 안 생김 먹고 그건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아 신랑이 뭐뭐 뭐 생선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하면 아 해주면 되지. 또 애기가 발라줘야 된다라면 발라주면 되지. 아, 그거는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뭐 강아지 새끼 나면 피봤다 안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런 거 부정 아니에요. 미신적으로 자꾸 해석하지 마.
부정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 자기의 사고관, 이런 것들을 말끔히 씻혀서 오래는 거야. 이게 목욕재계야. 목욕재계하려 했다고 머리 빨고 몸뚱이 빨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빨고 오라는 얘기야. 고제 일체 중생이 생처로 위락하여 역부 각부지 하느니라. 그러므로 일체 중생이 살고 있는 지금의 처지로 즐거움을 느끼며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느니라. 무슨 얘기요? 자기 현실에 안주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편안한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건 깨달음이 아니어요. 무슨 얘기냐? 평소에 편안한 것과 어떤 어려움이 형성됐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는 달라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평소에 그런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안 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또안 되는 거를 또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다 집착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난 능력이 없어, 난 아는 게 없어 이러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이건 뭐예요? 나무토막이라는 게요. 자, 여사하기는 지연업장 중고라 소위로 불능발 신심자요 부자요 타양이라. 이와 같은 악인은 업장, 여기서는 또 악인으로 표현했네. 업장이 두터운 인연으로 스스로 올바른 발심을 낼 능력이 없는 것이요 타인에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자신을 스스로 옭아매는 것이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에서 해방되는 게 우리는 뭐예요? 휘해탈이란 말이죠. 나귀 등에 앉아서 나귀를 찾는다. 대주의 해해가 강서로 마조를 찾아갔을 때 마조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니까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불법을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는 그대로 두고 돌아다니면서 어찌 불법을 찾는다고 하느냐? 여기엔 아무것도 없느니라라고 해 있어. 그럼 무엇이 자기 자신의 보물 창고입니까? 지금 그대가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물창고가 아니더냐. 일체가 두루 갖추어져 있고 자유자재한데 밖에서 무엇을 찾고 구한단 말이냐. 그후 해해는 6년을 마조에게서 공부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마조록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려고 해. 임재록도 해 드릴 계획이고요, 앞으로. 마조 선사도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들은 보물 찾으러 다닐 일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보물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할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혹시 있다면 그걸 모르거나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활용법만 배우면 돼요. 약견 자심 시불하면 부재 체재 형발이니 백의도 역시불이니라. 만일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머리를 깎지 않아도 자기 옷을 입은 자도 역시 부처인 것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를 깎지 않았다? 자기 옷을 입었다? 자기 옷이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전에 일반 평민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무슨 민족? 백의 민족. 옛날 평민들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 백의. 우리나라 옷이 다 흰색이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백의 민족이야. 그래서 일반인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백의라고 그래, 백의. 제가자들 옷이라라고 해.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아도 자기 옷을 입은 자도, 자기 옷을 입은 자는 뭐예요? 자기 일반 사회에서 입는 옷, 입은 자도 역시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만 알면 그가 바로 뭐예요? 부처이다. 근데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들한테 부처라는 가르침을 안 주고 뭐가 이득이다 손해다면 부처예요. 사기꾼이야. 그건 사기꾼이야. 약불견성하면 체제 수발하여도 역시 외도니라. 외도라고 그랬어. 외도. 도를 봉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머리를 깎았어도 역시 이는 외도이니라. 외도는 뭐요? 도를 벗어난 자들이어요. 그래서 외도야. 자, 그럼 무엇을 외도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부처님법은 공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 부처님 가르침 뭐라고 그랬어요? 중도의 도라라고 했어요. 중도. 부처님 가르침이 공법이요. 중도의 도야.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쪽을 다 여인 거예요. 양쪽을 여였다 해서 가운데만 남은 게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짱 믹사가 돼가지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한 그런 이치. 이걸 중도의 도라 그래.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중도인데 외도는 뭘까요? 중도의 수행을 안 하고 중도의 가르침을 안 펴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외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다, 손해다, 복이 있다, 재앙이 있다, 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중도예요, 외도예요? 외도지요. 중도에는 있다, 없다가 없는데. 성철 스님은 그러셨더구만. 승려로서 중도에 관한 법문이나 가르침을 안 준다면 그거는 승려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건 승려가 아니다. 승려로 가장한 장사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도의 도를 가르쳐주자는 외도다. 그 얘기예요. 머리를 깎았어도 역시는 외도다. 성품과 외양을 아름답게 갖고라. 사력 있고 분별 있는 성품과 외양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신감이 넘친다. 그대의 눈을 들어 세상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리고 그대의 가야 할 길에 눈이 보이거든 먼저 그 길을 가기 전에 성품과 외양을 점검해라. 뭐 외양을 점검하라 그랬다고 뭐 온매무새를 점검하려는 게 아니오. 자기에게 풍기는 향기가 어떤가를 되돌아보려는 이야기요. 아무리 탄탄대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해도 무작정 달려가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인생의 의미는 한시를 다투어 빨리 걸어가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라. 세상을 보는 지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라.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개송으로 해보는 것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잡장을 하시고 약견 자심시불 하면 부재 제재 형발 이니 백의도 역시불이니라 약불 견성하면 체제 수발하여도 역시 외도 니라나.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머리를 깎지 않아도 또 자기 옷을 입은 자도 부처이지만 만일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머리를 깎았어도 승복을 입었어도 이거는 역시 바로 외도이니라. 외도는 바로 뭐요? 중도의 가르침을 펴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외도다. 너와 나 이익과 손해 부처와 중생을 구분해서 뭘 하면은 이득이고 뭘 하면 소원성취가 되고 업장이 쌓인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요? 외도다. 그래서 외도자들은 머리를 깎았어도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 올바른 중도의 바른 도를 터득해서 늘 여여한 삶 만드시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4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